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 이후 차량 등록을 위해 주차장을 임대한 뒤 실제 차량을 세우지 않는 무늬만 차고지 증명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했다 과징금을 냈던 양돈장이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행정처분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고유정 사건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서장 등 간부 3명은 감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 국제 관악제가 내일 막이 오릅니다. 전 세계 유명 관악팀이 제주의 여름을 금빛 선율로 물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된 지 40일 가까이 되는데요. 자기 집에 주차장이 없어 1년에 수십만 원씩 돈을 주고 임대해야 하는 비율이 4%에 이르고 있습니다. 확대 시행 이후에 문제점은 없는지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내 한 사설 주차장. 차고지 증명용으로 임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연간 55만 원을 주고 이 주차장을 임대한 김모 씨는 한 번도 이곳에 주차한 적이 없습니다. 차량 등록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생돈을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차를 세워본 적은 없어요. 그럼 거긴 뭐 차고지 증명 용도로만 그 임대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돈이 좀 아까우실 것 같은데. 아깝죠. 아까워도 할 수 없잖아요. 이처럼 차를 등록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빌리고 실제로는 세우지 않는 이른바 서류용 차고지 증명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차를 팔기 위해서 주차장을 알선해 주거나 일정 기간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데 한 1, 2년 정도 계약 기간 해서 차고지 증명을 해서 차 판 적도 있습니다. 차고지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올해 책정된 자기 차고지 갖기 예산 8억 원은 이미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는데도 지난해와 예산을 똑같이 편성하고 추경에서도 증액하지 못해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된 이후 7월 한 달간 접수된 민원은 2,300여 건. 이 가운데 4% 정도가 임대 차고지인 것으로 제주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심부 동지역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확충 및 복층화를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료화 추진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차장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된 지 한 달 남짓. 제도에 개선점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현안에 제주 관련 법안 심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일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안과 일부 중요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예산 심의와 국정감사에 집중될 예정이어서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축 분뇨를 몰래 버려 과징금을 낸 양돈장이 또 분뇨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장들에 대해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누런 오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오수가 배출된 흔적은 도로를 따라 수십 미터나 이어집니다. 도내 한 양돈장에서 가축 분뇨 10여 톤이 무단으로 배출된 것은 지난달 중순. 가축 분뇨를 처리 시설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동 펌프를 잠그지 않아 가축 분뇨가 넘치면서 인근 도로로 유출된 겁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순환을 지금 굉장히 시키는데 예, 노예자들이 왜 발굴 잘못해가지고 일부러 한 게 아니고 협박으로 다 애들이 다 했는데. 이 양돈장은 지난해 6월에도 가축 분뇨 무단 유출이 적발돼 2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차례나 적발되면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두 달 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장에서도 가축분뇨 처리 시설로 빗물이 들어와 가축분뇨가 넘치면서 농장 주변으로 유출돼 사용 중지 명령 3개월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수시로 이렇게 그 농가 주변을 순찰하면서 가축분뇨 무단 유출에 대해 가지고는 과징금 처분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해 가지고 최근 3년 동안 제주 지역에서 불법으로 가축분뇨를 배출하다 적발된 양돈장은 모두 70여 곳으로 이 가운데 네 곳에 대해 영업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일부 양돈업자들 탓에 지하수가 크게 오염되는 등 제주섬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바다 수온이 상승해 양식 넙치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지역 9곳의 수온을 조사한 결과 28.2도에서 29.3도 분포를 보여 수온 상승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표층 염분은 29.3에서 30.7 PSU로 정상 수준을 유지해 저염 분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고유정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고유정의 거짓말에 속아 초동 수사가 늦어졌다는 게 핵심인데 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고유정의 전 남편 37살 강모 씨가 아들을 만나겠다며 집을 나선 건 지난 5월 25일. 경찰은 수사 초기 고유정의 거짓말에 휘둘려 실종 사고로 판단하면서 사건 현장 확인과 CCTV 주변 수색을 소홀히 한 채 이틀을 허비했습니다. 최종 기지국이 카로텔 부근으로 이제 뜨니까 이 사람을 이제 그 이 수색하는데 이제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이제 범위를 확대를 해서 어디 도내 어디 계신가. 경찰청이 지난달 2일부터 한 달간 고유정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진상 조사한 결과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실종 수사는 수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범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CCTV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해야 한다며 담당 경찰들이 이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진술 또 조작된 문자를 가지고 어떤 경찰을 또 속이는 직접 어떤 만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하려는 부분이 아쉬웠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례에 쓰인 졸피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깊이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수사 지휘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 졸피뎀을 이제 구입했던 그런 사실들을 이제 밝혀낸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거를 조금 더 초기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추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할 수는 있었겠죠.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기남 전 동부경찰서장이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것도 공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청은 고유정 사건을 담당했던 박기남 전 서장과 형사과장, 여성 청소년 과장 등 담당 경찰관 3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해 이들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주요 사건에 대한 위기관리 종합대응팀을 운영하고 실종수사 매뉴얼을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쓰레기 처리를 놓고 환경부와 제주도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보관 중인 쓰레기를 한국까지 운반하기로 합의했고 운송업체 선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어서 빨라야 다음 달 이후에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총 5,100톤 가운데 1,800톤 정도가 제주도산 쓰레기로 파악돼 환경부가 일괄 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지 아니면 제주도가 직접 처리할지 등을 놓고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대표 음악축제로 자리한 제주국제관악제가 내일 막을 올리는데요. 전 세계 유명 관악팀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의 여름을 금빛 선율로 물들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감미롭게. 자유자재로 변하는 트럼펫의 선율이 청중을 사로잡습니다. 뛰어난 기교로 트럼펫의 파가니니라 불리는 세계적인 음악가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제주 국제관악제를 처음 찾아 제주 도립 서귀포 관악단과 호흡을 맞춥니다. It has a specific color of sound, a specific voice. It's hard to say why. It just you hear a voice and you may like it or not.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제주 국제관악제는 25개 나라에서 4,200여 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를 비롯해 유포니움의 스티븐 미드, 호른의 노부아키 후쿠가와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제가 관악이어서가 아니고 제주 국제 관악제가 항상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가하고 그것도 오프닝 콘서트에 같이 이렇게 해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설레이는 일이고. 섬, 그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관악제에서는 제주민요와 제주를 소재로 한 관악 연주 등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주도 문예회관과 서귀포 예술의 전당 등 도내 4개 주요 공연장은 물론 동굴과 해변 등 제주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야외 공연장에서도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바람을 콘텐츠로 한 이제 축제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제주의 많은 문화적 자원 그것들을 우리 이 관악 속에 품어내는 그런 제주의 가치를 알리는 데 저희가 중점을 뒀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울려 퍼지는 금빛 선율의 향연은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김영리와 동봉리 등 6개 마을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곶자발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원희룡 도지사가 주민들과 협의 없이 곶자발 보호지역을 추가 지정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지역을 공개하고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지사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를 출발해 군산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기가 미국 군사훈련 때문에 2시간 반 동안 상공을 선회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제주공항을 출발한 이스타항공기가 50분 만에 군산공항에 진입했지만 미국 군사훈련으로 착륙 직전 다시 상승하는 고어라운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는 군산 일대를 선회한 뒤 재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청주공항으로 가서 급유를 한 뒤 오후 1시쯤 군산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서귀포시 동호동 주공 2단지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 6대가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9살 강모 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카고 크레인이 도로에 넘어지고 실려있던 건설 자재가 도로에 쏟아지면서 일대 2시간가량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던 제주관광공사 고위 간부인 53살 A씨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씨가 법인카드로 1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금액이 적은 데다 대부분 홍보 등 업무적 성격이 짙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